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자문 제2강. 저번 시간에 제1강 때 천자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간략히 한번 읊어보면, 천자문은 동년고전의 진수다. 왜? 하늘천 즉 주역부터 시작을 해서 효경 내용도 나오고, 시경, 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야기 출추, 사기 내용까지 이와 경전을 총망라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동년고전의 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천자문은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주 철학과, 즉 주역부터 시작하니까는 우주 철학과 중국의 문명사, 이런 것에서부터 개인적으로는 이 종묘라는 지연이의 관료로서의 그 인생 역정, 그리고 은퇴 후의 그 삶까지 이런 형식을 서사시 형태로 일장일단의 천종명문 서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보시고 앞에 제일 첫 구절이 천지현황 우주홍황 이렇게 네 글자씩 시작을 하죠. 그 천자문 전체는 네 글자씩 구성이 되어 있는 시경체 형식이라, 우리 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시경이 늑자식 된, 즉, 사구체 형식이거든요. 그 천자문도 역시 사구체 형식으로 된, 259. 사구니 가는 곱하기 259 하면은 천자가 됩니다. 그래서 총 259줄로 된, 시경체 형식의 한 편의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늑자, 늑자, 이런 늑자 속에 많은 내용들을 집약시켜서, 축소시켜서, 함축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글자 한자 한자에 많은 뜻이 담겨 있고,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 역사, 인물, 뭐 사상,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때로는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서당에 어린 애들이 전부 천자문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은 이런 많은 철학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천자문 내용을 어린아이들 교재로는 좀 부족하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극구 반대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냥 글자 익히기 위한 책도 되지만은 이 글자 속에 많은 역사, 인물, 철학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시는 사구제로 된 시경이기 때문에, 주자도 그렇고, 유곡 선생도 그렇고, 학문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우리 처음 어릴 때는 이제 소학을 배우죠. 소학. 그 다음에 이제 15살 정도면 이제 대학, 그 다음에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소학과 사서, 그 소학을 합치면은 오경이 되는데, 이 오경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시를 배우거든요, 시경. 그래서 천자문도 시경체 형식을 띈 시구절이기 때문에, 사서 삼경에 어느 정도 익숙이 되고, 배운 사람이 다음 단계로 배우는 게 시기 때문에, 천자문도 고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뭐 천자문 어릴 때다 뗐다, 뭐 공부를 뭐다 해봤다,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천자문의 내용을 실제 공부를 해보면 이게 보통 쉽게 그냥 글자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앞으로 저하고 이제 같이 천자문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이제 천지현황, 하늘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늘,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하늘은 현, 땅은 황,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주홍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자, 집주자. 그럼 두개다 후는 집인데 어떤 집인지 좀 이따 보고, 즉 우는 홍, 주는 황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천은, 하늘은 보통 색깔이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좀 하늘은 새파랗다, 푸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늘은 현, 금을 현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금을 현이 아니고 원래는 가물가물할 현자인데, 밤하늘에 아득한 가물가물한 하늘색이 검다 해서 금을 현으로 통용을 하기도 합니다. 땅의 색깔은 황색 가운데 대표로 나타내는 오행에서도 중앙토의 색깔이 황색이기 때문에 이 땅은 황이라는 색깔과 연관이 쉽게 됩니다. 오행, 아시죠? 오행, 목화, 토, 금, 수라는 그 오행, 제일 가운데 중앙이 토고, 중앙을 대표하는 색이 황색, 즉,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탄생한, 갑골문이 탄생한 그 은허지방, 그 은허지방이 전부가 황토고원 지대이기 때문에 산이나 언덕이나 이런 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주변 땅이 전부 황토색이다. 그래서 노를 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하늘천에 현하고 관련된 현자를 한번 보면 요거를 성문해자의 우리 부수책에 보면 머리두라고 해서요. 머리두, 즉 머리를 꼭대기, 지붕머리, 사람머리 이런 머리를 나타낸다 이 말인데 건물의 지붕머리도 되고요. 건물 지붕 모양 하면은 우리 노풀꽃자에 보면은 위에 요게 들어가거든요. 즉 노풀꽃자에 위에 요거는 건물의 높은 지붕 모양입니다. 밑에 요거는 이제 막루고 밑에 성문이고 성문에 들어가는 성문 위에 있는 지붕 모양이 되겠습니다. 노풀꽃자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 머리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요 글자가 들어가면 우리 여기다가 밑에 이렇게 되면 이게 죽을망 자잖아요. 죽을망, 즉 우리 한문에서는 연은 숨을 은이라고 해요. 산속에 숨을 은, 즉 사람이 산속에 숨었다, 즉 없어졌다, 없을망, 죽었다, 죽을망 할 때는 요 위에는 요 머리 두가 사람 머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보자면은 밑에 있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작을 요자요. 작을 요. 이 작을 요자는 누에 고치 실한가닥을 이야기합니다. 누에 고치 실한가닥. 자, 두 가닥은 그러면 요게 두 개가 되겠죠. 두 개가 되면 요거는 작을 유자가 됩니다. 다 쓰입니다. 요것도 쓰이고, 요것도 쓰이고, 작을요, 작을요. 누에 어찌 실 한가닥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가물가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에 어찌 실 한가닥을 어떻게 건물 지붕 위에 이렇게 매달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아주 현묘하다. 현묘하다. 우리 도교에서 현묘하다는 사장을 많이 쓰는데, 현묘하다는 말은 안 보였다는 뜻이에요. 아득하다, 현묘하다, 아득하고 멀다,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가물할 현, 현자는 원래 가물가물할 현 이렇게 운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하늘이 가물가물할 현을 해가지고 검을 현이라고 한 것은 밤하늘의 색깔, 즉 밤에 가물가물하게 끝도 안 보이는 그 하늘을 현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자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보이죠? 우선에 천자가 큰 대자부터 하늘 천자는 큰 대가 부수거든요. 큰 대는 사람의 앞모습 위대하다 크다 하는 그래서 큰 대라고 합니다. 우리 정통 동양사상에서는 제일 먼저 하늘이 제일 먼저 생기고 두 번째로 땅이 생기고 세 번째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만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동몽선습 제1장에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즉 하늘과 땅 사이
만물 가운데 인류체 귀자라. 사람이 가장 존귀한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그래서 천지인을 꾸는 삼재라고 그러죠. 삼재사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지인 여기서 나옵니다. 천지인. 그래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존재인데 큰 존재인데 이 사람보다 더 큰 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큰데 위에 한일권 요거는 한일. 한일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간략히 하면은 위에 가면은 하늘, 밑에 가면은 땅이었죠. 아까 위에 가면 하늘, 밑에는 땅이었잖아요. 그게 하늘이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 그다음 또 하늘이 우리가 둥근 모양이 돼가지고 모양은 둥근 모양 이렇게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 근대 사람 위에 덮고 있는 하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를 또 덮는다라고도 해석을 해도 되겠죠. 즉 사람을 덮고 있는 모든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크다라고 표시하고 하늘은 높고 크다라고 표시를 하죠. 여기서 나옵니다. 하늘천, 즉 사람을 덮고 있는 하늘은 덮고 있고 땅은 만물을 싣고 있다. 그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천부지제라고 그러거든요. 천부지제 많이 들어보셨죠? 천부, 하늘은 덮고 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덮고 있고 땅은 제 씨를 제자 땅은 모든 만물을 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하늘은 덮고 있다. 모든 만물을 덮고 있다라는 뜻도 될 것이고 또 큰 것 중에서도 제일 크다라는 뜻도 있고 이런 하늘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자, 글자 풀이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학책 속에 경전책 속에 나오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논에 나오는 주로 공자가 이야기하는 하늘은 주로 주제하는 하늘, 그러는 주제지천이라고 그러죠. 우주 만물을 주제한다. 마치 기독교 사상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주제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즉 공자가 이야기하는 하늘은 주로 주제하는 하늘, 주제지천으로 많이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맹자가 이야기하는 하늘은 주로 운명지천, 즉 운명의 하늘, 운명지천이라고 많이 표시를 하고 있고요. 주제지천, 운명지천. 맹자 다음에 우리 한 60, 70년 뒤에 태어난 순자가 있죠. 순자,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이 순자 선생은 하늘은 그냥 하늘이고 땅은 땅일 뿐이다. 즉 보이는 우리 그냥 자연스러운 하늘. 자연지천이라고요. 자연지천. 자, 세 가지 했습니다. 자, 주제지천, 운명지천, 자연지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의리지천이라고 하세요. 의리지천. 의리. 의리가 있다 없다 저게 의리지천. 즉 선한 자에게는 복으로서 의리를 지킨다. 복을 주고 악한 사람한테는 재앙을 줬다 하는 그런 어떤 의리사상. 자,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도 우리가 보통 똑같은 하늘이 아니고 주제지천, 운명지천, 자연지천, 의리지천 이런 다양한 문장 속에 다양한 형태의 하늘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하늘천이 있으면은 하늘건이 있거든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수없이 뭐 하늘 설명만 해도 한 시간 두 시간까지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건이 있고요. 하늘천이 있습니다. 우리 주역 제일 첫 번째 괴가 일근천이잖아요. 일근천.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양부호 세 개를 꺼서
하늘 근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자, 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은 사람을 덮고 있는 넓고 큰 하늘. 이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눈에 보이는 하늘. 그거를 형체지체라고 해요. 형체. 형체 하면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하늘은 천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형체의 하늘. 이렇게 하고. 그거는요. 이 하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의 특성, 성정. 성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의 역할, 특성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근이라고 그러고 실제 형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천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우리 태극기 이렇게 근곤감리 아직에 근꾀라고 그러죠. 땅곤자 곤도 마찬가지로 보이죠. 땅곤하고 땅지가 있으면은 땅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 땅을 포함한 산, 강, 바다 전부 보이는 거니까는 지에 해당되고 보이지 않는 특성, 즉 성정으로 이야기할 때는 곤이라고 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계에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근천, 제일 첫 번째가 숫자가 1이고 그 다음에 괴의 명이, 괴의 이름이 근이고 괴의 체가 하늘입니다. 그렇게 주역에는 괴의 숫자가 있고 괴의 명이 있고 괴의 체가 아니고 괴의 상이 있습니다. 괴의 모양이 상이니까 괴의 상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괴니 뭐 곤괴니 감괴니 리괴니 하는 거는 다 괴의 명, 괴의 이름을 보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근천, 이태택, 삼리화 하는 그런 거는 다 뒤에 붙는 거는 괴의 형상, 모양을 보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근이니 곤이니 할 때 이런 거는 어떤 하늘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 땅의 특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천이니 진이 하는 이런 거는 형체, 즉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는 천지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우주홍화인데 이 운은요, 운은 요거는 공간적인 우주는 우를 표시하고요, 시간적인 우주는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시간, 공간, 시공간을 같이 아우른 우주라는 개념을 만들어 썼습니다. 우, 즉 우자인데 요 부수 이름으로 요게 집 면자잖아요. 집 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나오면은 우리가 사는 집도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도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주 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이야기해요. 밑에 있는 요거는 기둥 모양입니다. 어쩌고 이게 건물을 지을 적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르는 그 공간 모양. 이게 우리가 집에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모양이라는 이게 우주 공간, 즉 공간 개념이다. 이렇게 되었고, 주자 밑에 있는 요거는 말미암을 유 또는 뭐뭐로 붙어 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 말이에요. 왕래 고금.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왕래한 시간을 주라 그러고요. 요거는 상하 사방. 상하 사방. 사방 하면 우리 전후 좌우잖아요. 전후 좌우 상하 하면은 이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요거를 육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객관적인 개념을 우라고 그러고 왕래 고금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우리는 시공간의 같은 개념이 우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황 보이죠? 이 홍은 우리 홍수가 났다 할 때 이게 큰물 홍자거든요. 큰물 홍. 그래서 클홍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홍수 할 때 큰물 홍자입니다. 안에는요, 요거는 함께 공짜잖아요.
모두 함께 물이니까 온 천지가 모두 물난리가 났다. 이게 홍수잖아요. 그래서 큰물홍이라고 합니다. 큰물홍. 황자를 풀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는 풀이고 밑에는 망자고 밑에 흐를 유자입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흘러서 풀 한 폭이 없을 정도로 다 없어졌다. 없을망. 이렇게 글자 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풀 한 폭이 없는 황망한, 황폐한, 어떻게 황무지 할 때 다 이거 쓰죠. 그래서 황거칠황이라고 대표으로는 거칠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주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우주하고 연관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늘을 찾아보십시오. 하늘의 큰 홍수는 큰 물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을 이야기합니다. 은하수, 은하계에 있는 별을 이야기하고요. 황은 거칠황 아무것도 없는 거칠황은 그 별이 있으면 별 사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아주 황무지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거친 곳 그걸 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주 시공간의 개념이고 홍황은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홍은 은하 속에 은하계 어떤 하늘에 있는 별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홍수 같다 이런 뜻이고요. 황은 그 빈자리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 거칠방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지는 현황, 하늘은 현, 땅은 황, 황제, 우주는 홍황. 즉 우주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공간을 보니까는 큰 물이 난 것처럼 별들도 펼쳐져 있고 황 없는 빈자리 거칠황 배치 배열이 되어 있는 모양을 성경을 한 글귀가 첫 번째 천지현황 우주홍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잠깐 우리 검은색의 대표는 현색인 이유 이거를 이제 오방색이라고 있거든요. 오방색 우리 절에 가면 단청을 하잖아요. 단청 단청 색깔도 오방색 즉 대표 다섯 가지 색깔로 합니다. 자, 오방색 공부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북방구는 왼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면은 한낮에는 남중을 하겠죠. 그래서 위쪽이 남쪽이고요. 자동으로 뒤쪽이 북쪽이 됩니다. 북방구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남서북 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동쪽이 이제 좌동우서잖아요. 좌동우서 우서 그게 좌는 양이고 우는 음입니다. 이거는 좌양우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양은 사람으로 치면은 남자, 음은 여자, 양은 아버지, 음은 엄마 이렇게 되니까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우리 옷을 입어도 남자는 왼쪽 자켓이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쪽 자켓이 위로 올라오죠. 이게 다 음양 사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수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주로 뭐 택지나 묘택자리 이런 거 볼 적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죠. 좌청룡입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청룡 오른쪽은 우백호 백호 남쪽은 주작 주작 북쪽에는 현무 할 때 현자 얘기 나오잖아요. 현무 자 색 앞에 있는 영어는 색깔을 나타냅니다. 동방 청새 서방 백새 남방 주색 이게 붉을 주자잖아요. 그래서 붉을 주 북쪽을 현새 그래서 금을 해내라고요.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제일 중앙이 황색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색깔을 넣는 오방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방색. 주작은 쉽게 말하면 주작, 봉황새를 주작이라고 합니다. 봉황. 현무는 거북이를 현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경복궁에 보면 남대문 위에 그림이 주작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뭐냐 그러면 용, 즉 하늘에 대표 별자리가 28개가 있대가지고 28수라고 해요. 28수. 우리 요거 다음 문구가 이제 일월영적 진수열장, 그러지게 별자리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배울 겁니다. 이때 별자리 할 때는 수로 있고, 잠잠도 할 때는 숙으로 있죠. 숙박한다 할 때는 잠잘숙, 별자리 할 때는 숙. 이게 하늘의 대표 별자리가, 별 말고, 별은 셀 수도 없이 많고, 별자리가 대표로 28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게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4728. 동쪽에 7개 별자리, 서쪽에 7개 별자리, 남쪽, 북쪽 각각 7개씩 배치가 되어서 총 28개 별자리가 됩니다. 그거를 28수라고 그러죠. 이 28수, 즉 동쪽에 있는 각항저방신미기라는 7개 대표 별자리를 싹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는 용 그림이 나오더라. 이런 뜻이고요. 서쪽에 있는 7개 별자리, 규루, 위묘, 필자, 삼하는 7개 별자리를 다 합쳐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니까는 호랑이 그림이 나오더라. 마찬가지 남쪽, 정귀, 유성, 장익진 하는 남쪽의 별자리 7개를 싹 다 대보니까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봉황, 즉 주작 그림이 나오고요. 북쪽에 두우, 여허, 위실벽 하는 이렇게 별자리를 그려보니까 현무거리, 즉 거북이 그림이 나오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바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해서 우리가 인문의 황제, 우리 조천자문 조금 뒤에 가면 조관인황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문의 황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중앙에 있는 인문의 대표자가 눈을 황자 써서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황제하고 요 황제하고는 다릅니다. 중국 역사에 삼황오제가 나오거든요. 그 삼황오제의 황제는 요 황자를, 누를 황자를 씁니다. 이 황자는 임금 황자의 임금제자, 요거는 진시황, 진나라 진시황이 중국 통일을 하고 나서 최초로 이제부터 나는 황제라고 칭하겠다 해서 이 임금 황자의 임금제자를 쓰는 거거든요. 즉 이 황제는 삼황 할 때 황, 오제 할 때의 제, 요거를 따와서 황제, 처음으로 황제라고 지겠다. 그래서 처음 시자 써가지고 시황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천지현황, 우주홍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상세한 내용들은 책, 혹시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책자에 세부 내용을 조금씩 더 보충을 실어놨거든요. 그 책을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천지현황에 대한 이야기, 우주홍황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월영적 진수열장하는 해와 달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